하두셋, 다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김성남 교수님, 저 제5판 형법총론 제1회도 866페이지 5번에 취업제한 등 보겠습니다. 사마에랄 TV 질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5번의 취업제한 보겠습니다. 양가일본의 의의와 법적 성격, 아동,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관련 교육기관이나 시설 등의 성범죄자를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거나 취업 제한, 그러한 시설이나 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 867페이지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제도와 함께 2006년 6월부터 시행된 이래 그 제한 및 금지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독일형법 제70조의 직업공제와 달리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실무 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자에 대한 업무 종사를 금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도록 법정화되어 있다. 양가리번의 내용.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인 대상 범죄자로서의 형, 벌금형 제외 또는 치료감옥을 선고받아 확정한다는 그형 또는 치료감옥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유에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종사할 수 없고 일정한 시설이나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업 등의 취업 또는 사실상의 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양가로 3번의 문제점.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려는 취지에 도입된 취업 제한 등 제도가 죄질이나 범죄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획일적인 제재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날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침해의 최소 원칙성 원칙과 법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계속해서 취업 제한 처분 관련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어 이 제도의 기반이 대부분 상실된 상태이다. 10년은 과하다 이거죠. 여기서 아마 5년이나 3년 정도로 줄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놓고 또 다음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